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타타파의 심층 분석. 먼저 우리 이재명 후보님 좀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면요. 원래 이재명 후보님이 이번 주에 PK 그다음에 제주를 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갖고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뭐 거기 토요일 PK 갔다가 일요일날 주말에는 아마 제주도까지 이렇게 갈라는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서울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번 대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20대 남자의 대선도 아니에요. 그건 언론이 이준석을 띄워주기 위한 프레임이고요. 20대 남자들 때문에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 분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건요, 서울과 수도권이에요. 20대 남성이 대한민국에서 인구 비율이 엄청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겠지만, 지금 20대 남성의 인구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민심이 출렁거려서 대선 지지율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꾸 여기저기서 20대 남자를 잡아라. 그 이대남에 갇히는 순간 이번 선거 집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과 경기에서 판가름 나요. 우리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 완패를 했었죠. 그렇죠? 서울 경기 민심이 그럼 왜 흉흉하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제보를 받았냐? 진짜 이 코로나 방역 이거 시간 풀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업 시간을 12시까지만 해도 불만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이 12시까지 하면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만나서 방역이 힘들어진다. 당국의 이해는 하죠. 이 코로나 방역 9시간이 3주째 이어지면서 수도권의 지지율이 폭락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의 실수나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영업자의 참는 게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한계치. 9시간 영업하라는 것은 밤장사를 하는 호프집이나 이런 데는요,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요. 호프집, 웬만한 호프집 정상적인 사회였다 그러면 5시나 6시에 나와갖고 준비하고 퇴근 손님 받는 장사거든요. 그쵸? 퇴근 손님 받는 장사인데, 호프집이나 작은 치킨집 이런 가게들이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이 퇴근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쵸? 그게 3주가 연장되면서 지지율이 저는 폭락한 거예요. 20대 남자가 이준석이가 붙어갖고 지지율이 출렁거렸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지율에 창방이 있는다. 아주 오판이죠. 20대 남자가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무슨 50%를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서울과 경기에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갑자기 이렇게 되냐? 이 바로 코로나 방역에 대한 피로감과 코로나 방역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한계치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지막 설 연휴까지의 방역 체계 9시 이후에는 저는 12시까지는 영업 시간을 줘야 돼요. 지금 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래요? 코로나 걸려서 죽나, 망해서 죽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정부가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재난지원금이 빨리 지급되지 않아요. 이거는 민주당이 결단을 해서라도 홍남기를 이기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재부 관피아들의 끌려다니는 민주당을 보여주니까 저들에게는 권력을 줘도 국민을 위해서 쓸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돈 풀어서 사람들이 포퓰리즘이라고 일부 조중동 언론에서는 욕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돈 풀어서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통장에 500만 원 꽂히고 내 통장에 300만 원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요. 조중동은 국가 부채, 부도 상태 이런 식으로 아무리 기사를 써도요. 사람들은 지금 다급하게 내 통장에 300만 원이 꽂히면요. 국가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손실보상금 지급한다는 게 언젠데 아직도 지급이 안 되고 한마디로 가계의 피부로 느끼는 손실 보상이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민주당의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요, 아무리 후보가 돌아다니고 그래도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그래서,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 지금 뭐가 가장 여러분들 문제냐면요, 정부가 대출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 대출을 규제한다는 게 뭐냐면요, 집에 대출이 없는 집들도 있어요. 그렇죠? 대출이 없고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떤 다시 사업을 한번 해보거나 다시 뭔가 그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집 시급 10억짜리 대출 없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정부가 신용대출 제한을 해서요, 주택담보대출을 1억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대출 없는 집을 갖고 있는데,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을 했더니, 생활자금으로는 1억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나 대출도 없는데, 내집 담보로, 지금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만 10억인데, 왜 1억밖에 안 주냐고. 여러분들, 은행 가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집담보대출을 1억 원으로 막아놨고, 그것도 한도를 정원해서 이미 은행들은 자기네들이 500억이면 500억, 은행별로 다그 수치가 있죠. 이미 그게 몇 년, 그몇 시간 만에 동나버려서 실질적으로 내 집이 있어도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받아요. 이 나라는 공산당이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집 갖고 내가 대출도 없는 내집 갖고 내가 대출 받는데 왜 그것도 막고 있냐. 지금 여기저기서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문을 닫았던 많은 사람들이 생활 자금이 없어요. 그렇죠? 생활 자금이 없어요. 그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 하나 있던 거 대출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갖고 어떻게 융통 좀 하려 그랬더니 집 담보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거 정말 많이 알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야 계속 잘 살겠지만, 내집 하나 평생 가꾸고 대출 없이 잘 가고 가게 하나 갖고 있었는데, 가게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왔으면 어때요? 내돈 끌어다가 월세 내야 되고, 내돈 끌어다가 임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생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집 담보로 해갖고 가게 다시 좀만 버티면 될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려고 그랬더니,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가게 망하라는 거냐? 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율이 왜 수도권이 출렁거리냐? 이런 자영업자들의 분노, 내집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자금에 대한 제한의 분노,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세금, 그리고 금리의 인상은 전 세계의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점점점 물가 인상의 압박은 오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서민 생활이 더 힘들어서 결국은 대출을 받고 결국은 생활 자금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다고 해갖고 더 준다고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점점점 불씨가 아 그러니까 불신이 쌓이는 거죠. 말로만 50조 지원한다, 말로만 100조 지원한다, 까불기나 하고 있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윤석열은 나는 정권을 잡으면 하겠다는 거죠. 왜? 본인들이 정권이 없으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니네 민주당 정권 아니냐. 똑같은 공약을 100조를 내도요, 실현을 안 하면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집권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 공약을 빨리라도 이행시켜갖고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지원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100조를 한다. 그래서 윤석열 너왜 100조 지원한다 해놓고 안 하냐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권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하면 하겠다 계속 쟤는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사정은 달라요. 민주당은 빨리 손실보상금 국민의힘이 합의해주면 한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주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한다는 것은요, 민주당을 믿고 권력을 줄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것이죠. 저렇게 백내석밖에 안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시간 질질 끌다가 욕은 민주당이 먹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책임은 민주당이 듣고 비판도 민주당이 들어요. 현재 상황이. 그럼 민주당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빨리
손실 보상금을 통과시켜 갖고 실질적으로 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국민들에게 숨통을 튀어줘야 돼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자영업자의 영업시간 제한, 대출 기재, 규제, 결국은 점점 자영업자들이 한계치에 도달하다 보니까 뭔가 바꾸고 싶은 욕망이 막 드는 거예요. 아, 이 정부 못 묻겠다. 이 정부는 180석을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다. 어? 정말 이 정부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정권 교체의 여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방역 그 영업시간 제한 3주가 늘어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10%가 깎인 거예요.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이재명 후보가 큰 실책을 하거나 그런 거 없죠. 오히려 리스크는 저쪽에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왜 10% 설 민심 전으로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이겼다가 왜 갑자기 10% 깎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예요. 진단을 똑바로 해야지 처방전이 나오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대남 마음 잡겠다 그러면서 이대남 행보하는 거, 저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서울과 경기, 인천이요. 전체 지역구에 50%의 유권자가 살아요. 50%의 유권자가 산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 경기, 인천에서 선거를 이기면 거의 과반은 당선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홍준표를 이기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돼요. 홍준표에 끌려다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요, 이 정부를 욕하게 되고 결국은 정권 교체의 여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홍남기와의 차별화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홍남기와 이재명 후보가 대립각을 세워야 돼요. 이제는 홍남기를 이기는 이재명. 아, 민주당 180명이 못하는 저 손실보상금도 이재명이 나왔으니까 홍남기를 제압하는구나.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미래 권력을 맡겨도 되기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신뢰를 줄 때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실행을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다시는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지지율 10%를 까먹고 정권교체의 여론이 굉장히 잠잠해지다가 왜 정권교체의 여론이 다시 55%가 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깎이는,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업시간 제한에서 오는 리스크예요. 이 리스크는 결국은 설 지나고 나서 영업시간 제한은 풀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지지율이 빠지면 쓸데없이 순간순간 이대남이 돌아서니 이런 거에 현혹되면요, 큰 판세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 선대위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진짜 최후의 전장은 서울, 경기, 인천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서울, 경기, 인천의 니즈를 파악해야 돼요.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필요로 하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PK와 제주를 갈라다가 이번 주말에 서울의 민심을 듣겠다고 하면서 홍대 거리 걷기를 시작으로 자영업자들을 도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PK와 제주를 방문하려다가 결국은 서울로 발길을 옮긴 거는 서울의 민심 이반이 심하다는 거죠. 민심 이반이 심하다는 건 뭐죠? 자영업자의 리스크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재명 후보님이 서울, 경기, 결국은 자영업자들의 한계치를 읽고 본인이 뭔가 해결을 쌓의 노릇을 이번 주 주말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여론조사 반등이 나와요. 어디가 아픈지 모를 때는요, 어디를 고쳐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감기를 걸렸는지 제가 어디 땀병이 걸렸는지 모를 때는요,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다 보면요, 그 약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를 진단을 해서 그 어디가 아픈 부분에 적절한 처방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가계의 고통을 정부가 떠넘기고 있다, 이 발언 참 좋은 발언이에요.
한마디로 홍남기 기재부의 정부가 홍남기 기재부의 관피아들이 결국은 본인들의 입속을 챙기고 본인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국가 부채 관리를 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가계가 죽으면 결국 국가도 죽거든요. 정확한 판단을 하신 거군요. 재정 당국이 소극적인 자세가 결국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자영업자들에게 한계치를 불러오게 했기 때문에 정부가 고통을 가계에 넘긴다. 너무나 말 잘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고통을 당해야만 정부가 힘들어도 국민을 믿고 국민들이 살아 가계가 살아야지 정부가 살죠. 가계가 망했는데 어떻게 세금이 들어오겠습니까? 국가가 힘들어도 국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가계가 망하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가계의 고통을 줄 때가 아니라 정부가 가계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계부터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진단은 정확하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은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재명 후보님의 수도권 그 동선이 나오면 추운 주말이지만 한 번씩 자기 지역에 있는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 지역 이런 데 도실 때한 번씩 나와갖고 여러분들 응원 좀 해주세요. 적어도 제가 거리에서는 투사의 역할을 하지만 또 밤에는 이런 정치 분석, 누구보다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공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게 너무너무 정확한 거거든요. 100사람이 이게 힘들다고 하면 정말 그게 힘든 거예요. 한두 명의 주변 사람들만 듣고 이대남의 이탈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남을 잡아야 된다. 그거는 단순히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글르는 일이에요. 그쵸? 선거는 전체적인 골고루 20대부터 80대까지 골고루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 20대가 출렁거린다 그 20대에 맞추는 선거운동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집니다. 그래서 수도권 2,500만의 유권자를 잡아라. 이번 대선은 또다시 민주당이 서울, 경기, 인천을 리스크를 극복해야만 이번 선거는 이긴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이대남에 함몰되다 그러면 정말 이 사회에서 20대만큼 힘든 게 40대, 50대에 소외된 세대예요. 그렇죠? 60대 이상은 또 복지라는 우리나라 노인 복지라는 걸로 해갖고 기본 뭐죠? 기본 연금 주기라도 하죠. 40대, 50대는요, 실패가 곧 지옥이에요. 다시 자기가 뭘할수 있는 기회가 없는 세대예요. 20대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전문을 패기가 있고 뭐든지 도전을 할수 있는 그나마 체력이 있어요. 지금의 40대, 50대들은요, 뭐 하나다 하다가 실패하거나 망하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재명 정부는 20대가 타겟이 아닌 20대, 30대, 40대, 50대에 40대, 50대가 사실상 이 지금 가장 많이 세금 내는 세대예요. 그렇죠? 이 세대가 지금 대부분 자영업자에 종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40대, 50대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이 지지층을 위한 공약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지지층을 위해서 내 핵심 코어 지지층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40대, 50대는 여기서 꼬꾸라지면요, 다시 일어날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용기가 없어요. 50대 후반, 50대 중반이 평생 모아왔던 퇴직금으로,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치킨집을 차렸어요. 재수없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퇴직금 2억 3억 모아놨던 거다 날려요. 이 사람은 절망이죠. 이렇게 한번 자영업자,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해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일,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현재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도 중요하지만 폐업자들을 챙겨라. 어마어마한 폐업이 일어났다. 10개 중에 2년 동안 버틴
업체들은 반밖에 안될 거다. 그쵸? 이미 10개 중에 5군데는 이미 폐업을 했다. 그 폐업한 사람들은 정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긴급생활지원금이나 폐업자들에 의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게 바로 그게 정부다. 그게 정치다. 저는 폐업자들을 위한 게 너무 안 보여요. 자영업자들, 버틴 사람들은 2년 동안 버텼던 사람들,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만한 버틸 수 있는 확고한 그 가게의 브랜드나 그 가게의 맛이 있는 집들이에요. 정말 한달 벌어서 한달 팔던 자영업자들은 이미 다 폐업했어요. 제말 맞죠? 한달 벌어서 한달 살던 그런 자영업자들은 이미 다 폐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모라토리엄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채무 탕감해줘야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시기에 일어났던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 국가가 대신 물어주는 폐업자들에 대한 채무 탕감과 회생 자금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공약을 내주셔야 돼요. 그렇죠? 피부에 와닿는 공약. 지금 망해갖고 집에서 소주 밤마다 마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애들은 아직 50살이어서 한창이고 키워야 되는데 절망에 빠진 가족분들 많아요. 그 절망에 빠진 가족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정치예요. 그죠? 절망에 빠져서 다시는 빚덩이에 앉아서 집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게 정치 갈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폐업하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폐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채무탕감이라는 과감한 공약을 내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폐업자들에 한해서 희망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은 집에 있다가 소주를 마시던 소주병을 치우고 다시 국가를 찾고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다시 자기가 희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민생 탐방하면서 현장 다니면서 연설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국민을 희망을 줄수 있고 빠른 실행력이 필요한 거예요. 늘 탁상 행정으로 얼마 지급했다, 얼마 지급했다 이런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과감한 공약은 욕을 먹더라도 하고 나는 거예요. 하고 보면 나중에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민주당이 가장 바보 같은 게 뭐냐? 일을 해보지도 않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을 때는 과감하게 국민들을,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국민들을 먼저 살리겠습니다. 이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믿음과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다음에 저희를 찍지 않고 저희 지역구에서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저는 우리 지역에서 망해가는 우리 자영업자들을 보면서 저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같이 고통 분담하겠습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서 위험성을 제기하시는 분들, 가게가 망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도 망합니다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배지를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 가계 경제에 정말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타에서 국민의힘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그러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속 국민들을 위해서 구제 방안을 하면요,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민주당은 국민들이, 우리라도 국민들을 살려야 되겠다. 국민의힘이 절대 테이블에 동의해주지 않는다.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겠습니다.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이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책임 있는 정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그래도 국민들에게 정말로 할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그리고 욕먹는 민주당이 됐을 때 바로 책임 있는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 민주당에게는 권력을 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과감한 재정 지출의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홍남기와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그래서 180석 드린 거예요. 단독으로 과반 이상이 넘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폐업자들에 대한 지원,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가계 신용대출 한도를 풀어주셔야 돼요.
은행의 리스크가 BIS,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줄어들어서 은행의 리스크가 올라간다. 가게가 망하면 은행도 망해요. 대출을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의 대출은요, 안전한 대출이에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가게가 망하면 은행에 상환을 못하면 은행도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국가가 돈을 풀어줘야지, 은행이 그걸로 다시, 아니, 가게가 다시 그걸로 생기를 찾고 희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해서 은행의 빚도 갚고, 그게 여러분들, 가게가 살아야지 은행이 살고, 은행이 살아야지 국가 재정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어? 또 구조조정하고 공적 자금 투입해갖고 지원해주고, 그 손실 보상이 더큰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기재부가 왜 욕을 먹냐? 대우조선이 망했다고 4조 5조를 지원 안 하면 큰일 날것 같이 난리를 치셨던 기재부 모피아들이에요. 국민들에게 몇조 지원하자 그러면요, 국가 부채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국가의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기업 살리는 데는 마구마구 퍼주고, 그리고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기업은 살려놓고, 그렇게 살아난 기업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배신감이 드는 거죠. 내 세금으로 기업 살려놨더니, 기업이 잘 나갈 때는 어? 본인들의 어떤 그 영업이익 같은 거는 여러분들 싸놓고 절대 돈을 안 풀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딴거 없습니다. 폐업자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라.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빠르게 피부에 와닿게 손실보상금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서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홍남기를 이기는 민주당이 되라. 요세 개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민심을 잡는 것이고, 결국은 여기서 선거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아무리 가게들, 자영업자들 숫자보다요,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있는 자영업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거를 아세요. 서울, 경기 인구가 2,500만에, 서울, 경기 인구에, 서울, 경기, 인천에 모여있는 자영업이 나머지 전국에 있는 자영업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이대남에게, 그거는 세대 프레임, 갈등 프레임, 갈라치기 프레임이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꼭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네.